안녕하십니까. 칼라TV의 켈리남녀의 켈리남입니다.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서 일일이 다 제가 숙지하고 암기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좀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참 흉흉하고 어수선한 요즘입니다. 이제 미국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미국 소식을 정리를 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서 오늘은 3월 8일 미국 시각입니다. 이 먼저 3월 8일자로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퍼블릭 헬스 CDPH 공공보건국이라고 하죠. 여기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규모 행사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미 캘리포니아는 주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입니다. 그런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LA에서는 이 3만여 명 정도가 참가하는 LA 마라톤 대회가 예정대로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. 뭐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, 나름 여러 가지 방역시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강행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고요. LA 역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. 그 비상사태 속에서 마라톤은 열리고 있는 셈이죠. 행사 열리기 며칠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를 단행했던 스위스의 제네바 모터쇼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말들이 많습니다. 3,500명 정도가 타고 있다는 그랜드 프린세스 크루즈는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해서 격리 시설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.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해상에 머무르고 있었죠. 그래서 이 검사 키트로 헬리콥터로 투어하고 뭐 그랬습니다만, 미국인 승객이 한 2,000명 이상이 타고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현재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. 이 미국의 확진자 수가 미비한 이유가 감염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.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이 점을 단독 보도를 통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, 이 실무 부서인 CDC, 이 예방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이 검사 수치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CDC라는 곳이 한국의 질병 같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인데, 이곳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은 이 업데이트조차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. 오히려 모 대학의 사이트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, 이 사이트는 잠시 후 마무리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월이었습니다. 미국의 각 소매점에서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의아하게 지켜봤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런데도 아직 안일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은 거는 전국 체인을 갖고 있는 모 상점에서 디스크 400개가 입화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1인당 제한을 두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그 생각하는 상식인데, 그냥 진열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400개를 어떤 한 사람이 모두 구입해 버리는 사태가 불과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. 그런 사재기를 그대로 방치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. 이 마스크는 물론 손 세정제도 각 해당 업소마다 모두 품절이고요.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미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과의 인터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 미국에서 현직 약사시죠? 네. 네. 그 어디라고 여쭤보는 거는 저희가 신분 노출 때문에 자제하겠고요. 네. 지금 이제 미국 약국 분위기는 어때요? 지금은 뭐 지난주까지는 별 아무런 반응들이 없었는데요. 이번 주부터는 이제 corporate 이런 데서도 계속 이메일 오고 뭐 매일같이 좀 업데이트 하는데,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고 그런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그러면 이제 그 같아요. 저 약국을 찾는 고객들이 뭐 이렇게 패닉이나 이런 거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? 아, 고객들이 패닉 있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. 네. 근데 이제 뭐 마스크 같은 거를 이제 찾고 그러시는 분들은
뭐 한 달 전부터 꽤 있었는데 네. 뭐 저희도 그게 없었던 지가 좀 꽤 됐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찾는 게 뭐 hand sanitizer 그리고 세정제. 뭐 예, 네. 네, 손 세정제. 그거랑 뭐 이제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뭐 rubbing alcohol 막 이런 것도 좀 찾고. rubbing alcohol은 어떤 알코올이에요? 그 isopropyl alcohol이라고 네. 이제 그런 거랑 이제 그런 좀 이제 antibacterial effect를 좀 이렇게 하려고 사시는 것들 같아요. 근데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막 동요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마스크는 다시 리스타가 안 돼요, 지금 현재? 지금 마스크를 안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. 아, 더 이상 네. 마스크가 지금 다 그, 들어오질 않는 거다는 얘기죠. 그럼 세정제도 손 세정제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? 제가 스토어 매니저한테 안 그래도 어저께 물어봤었는데요. 자기도 조금 오러를 스파이크업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조금씩 들어와도 뭐 들어오는 쪽 아마 바로 솔드 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. 타미플루를 예. 사는 분들이 많던데 그거 예. 왜 사는 것 같아요?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계속해서 뭐 벌써 겨울서부터 항상 독감. 이제 신종 플루 그 독감 때문에 이제 닥터들이 뭐 닥터들 말로는 자기네들 테스트해서 그게 파지티브하게 나오면은 이제 뭐 테미플루하고 뭐 엔터바이오틱 같은 거 많이 처방 받으시는 분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겨울 때서부터 이제 뭐 플루 시즌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뭐 근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씩 프리스크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왜 그 코로나 19의 예. 타미플루가 좋다고 예. 그런 얘기는 왜 퍼졌을까요? 아무래도 그게 엔터바이오틱 메디케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들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현재 약사로서 네. 그게 워킹한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그거는 별로 상관없다고 저도 생각하세요? 뭐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글쎄요. 저도. 말씀하기가 조심스럽구나. 예, 그렇죠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하와이에서는 주민들에게 2주치 생필품을 비축해 놓으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다고 하죠. 그래서 코스코를 비롯한 소매점에서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. 본토, 특히 LA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대형 소매점을 가더라도 이 물걸 화장지 그리고 세정제는 구입하기 어렵습니다. 물론 매일 입하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문 열기 전부터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서 일찌감치 동락이 일수라고 합니다. 아무리 제한을 두고 판매를 한다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. 어제 방문을 해봤던 코스코의 풍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. Paper towel and then the toilet paper is already out of stock? Yeah, we're sold out. Oh, I see. We'll have some tomorrow morning. Tomorrow morning gonna deliver. Yes, exactly. Okay. Thank you very much. Right, no problem. 자, 미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할지가 가장 큰 우려입니다. 대개는 해안 지방의 주위에 국한했던 확진자 수가 내륙으로 번지고 있고 유타주는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죠. 한국은 이런 와중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 역시 대선을 위한 각 당의 대선 후보 투표로 더욱 어수선한 상황입니다. 끝으로 지금까지 확인해본 코로나19 관련 상황 사이트 가운데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CNN에서도 이 사이트 정보를 인용할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데요. 존스 홉킨스 대학의 CSSE가 바로 그것인데 전 세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. 해당 지역을 클릭하면 그곳의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
들어온 소식들은 너무 많은데 이 앞으로 전해질 소식들 역시 많기에 이쯤에서 미국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들은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디 예방수칙 잘 준수하시고 이 흉흉한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칼라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.